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앙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시죠? 예쁜 카드들. 자, 이 카드는 뭘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아드리려 하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2019년 하반기 운세예요. 하반기 운세. 하반기 운세면은 8월부터 해서 양력 8월부터 해서 양력 12월까지 해서 나의 운세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제가 여기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세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냐면 총운이 있고, 자,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그리고 금전운, 직업운, 연애운, 건강운, 그리고 마지막 조언까지 해서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운세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는데, 자, 지금 카드로 보시게 되면 네 개가 보이시죠? 네 개가 보이시면 그 카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우선 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6개월간의 어떤 운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고 거기에 계속 우리가 다운이 올라가고 주운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자, 하반기 운을 참고해서 직업적인 면이나 내지는 금전, 연애, 건강까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 2, 3, 4. 자,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서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장수가 조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요거는 제가 좋은 카드로 놓는 거고 자, 1번 자, 1번 마지막 태양 카드는 요게 1, 2, 3, 4죠. 자, 아직까지 뒤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총운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운 카드가 불카드가 뜨네요. 자, 불카드가 떴습니다. 파이어 카드가 떴거든요. 자, 완즈 9번을 상징합니다. 완즈 8번을 상징합니다. 완즈 8번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완즈 8번의 에너지가 어쨌든 불의 에너지다. 자, 근데 이 카드는 어여쁜 여자를 상징하죠. 자, 그거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자, 카드는 이렇게 나왔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총운으로 자 1번을 선택하신 어떤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약간 변화라든지 소식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동, 변동 그리고 뭔가 변하는 모습과 약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와도 약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변화하고 근거리 이동하고 좀 변화가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문자나 메일과 또한 관련이 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전반기로 보면 우리가 전반, 중반, 후반기로 나누어 봤을 때 전반기라는 것은 8월에서 우리가 8월에서 9월이 되죠. 8, 9월 달 운으로 볼 때는 뭔가 내가 주도권이 없고 파악하지 못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는 8월에서 9월 사이 운으로 보면 내가 뭔가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
조금 답답하면서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어떤 눈이 뜨고, 자, 그 다음에 10월에서 10, 지금 8월, 9월이 되고, 그 다음 10월에서 11월이 되죠. 아, 7월에서 8월이 되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9월에서 10월로 보면, 9월에서 10월 같은 경우는 일본을 선택하신 분들은 가정의 일이라든지, 내지는 금전의 어떤 만족과 관계가 있어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금전이 10개 뜬 카드, 금전이 10개 떠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거나 돈을 바라시는 분들은, 그 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뭔가 투자를 했거나 그런 분들도 성과물이 있는 카드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과도 약간 관련이 있다. 우리 집과도 관련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행사도 된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는 남자가 불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11월 달과 12월 달과 관계되면서 남성의 권위와 관계가 있다. 영전한다. 그리고 내지는 그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소식과 관련이 있으면서 오르는 게 돼. 혹시나 이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11월과 12월 사이에 수능을 보시거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카드가 이 안에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월하고 7월하고 8월만 잘 넘기시면 그 뒤로는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11월과 12월로 봤을 때 그 운은 뭔가 남자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남성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카드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남성이라면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이라 하면 남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카드다. 그리고 이 카드는 완즈 킹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어떻든 불의 왕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한 분야의 권위자가 되는 카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또 세세로 조금 나누어 보면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양쪽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시는데 분명히 투자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르는 분야지만 금전운으로 봤을 때 분명히 내년이라든지 하반기 돼서 돈이 분명히 될 거니까 열정적으로 조금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시거나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내지는 새로 시작한 분야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금전운은 나쁘지 않다. 자, 직업운으로 봤을 때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밝은 미래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좋은 평을 받는다. 그래서 아주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직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연애운이 메이저가 뜨고, 이 카드가 연애운에서 메이저가 뜨고, 타워가 뜨고, 데뷔 뜨거든요. 그럼 이 카드는 반대의 카드입니다. 뭔가 발각되는 거, 메이는 거, 요런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연인들끼리라면 다투고 다시 만난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은 약간 숨겨놓은 사랑들이 들킨다는 카드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연인들끼리는 싸웠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들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은 남녀 관계가 갑작스럽게 급변할 수 있는 것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열정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전립선이라든지 약간 성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성분들은 크게 염려는 없어요. 근데 이게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약간 혈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 이 카드는 구독자분이 남성분이라면 남성성에 대해서 약간 뭔가 건강 쪽에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언 카드에서 제가 뽑은 게 6하우스를 뽑았거든요. 그러면은 6하우스는 직업의 하우스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 요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그 안에 뭔가 중요한 어떤 일이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6하우스는 건강의 하우스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어떤 소식에 관한 것이 있다. 빠르게 변동하는 거, 이동하는 거, 그런 소식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7월, 8월은 조금 별로고, 그 뒤에,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 연애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번 선택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자, 2번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상당히, 뭔가, S, 이거는 공기의 10이거든요. 그러면, 타로 카드에서 본다면, 뭔가 끝난 것을 상징합니다. 타로 카드에서. 천사 그림이 지금 나와 있고, 하늘로 나르는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끝과 마감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공기 사인이고. 하늘과 관계가 있고, 자, 그리고 어쩌면 또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죠. 자, 자 남자 세 명이 그냥 고민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제가 건강운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많이 좋은 카드를 지금 뽑아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게 소드 10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10을 상징하는데 이 카드는 천사가 되어서 어쩌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천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카드는 죽음의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소드 10이라는 것은 끝과 마감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 계절 동안 그러니까 7월에서 양력 12월까지 해서 뭔가 마감 짓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헤어진다, 직업을 바꾼다, 뭔가 나의 아이템을 완성한다. 자 그래서 완성하는 그 뭔가가 있다. 잘하면 다음 성장으로 나아가는 어떤 단계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 과거와의 단절을 나타내면서 정말로 다시 신출내기로 어디를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가 되든 우리가 끝나는 것은 새로운 것과 연관되면서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되는 그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끝과 마감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이게 지금 7월에서 8월을 상징하는데 고민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하지 않는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해야 하는데, 그리고 마감을 해야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게 펜타클 지금 7번이거든요. 그러면은, 하지 않고 있는데, 미루고 있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될 그 뭔가가 있다. 7월, 8월 중에. 자, 그럼 이번 주 8월이 이제 전부 들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과 11일이 됐을 때는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본을 들고 고민하는 모습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이 고민하던 것들에서 나아가서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근데 이 시기는 뭔가 판단을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에 내실을 기하라. 그래서 9월과 10월에는 기존에 하던 것을 내실을 기하라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1월과 12월은 어떤 열심히 일하는 돈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아마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칼이 떴거든요. 그래서 옮길 수도 있다는 칼이 떴기 때문에, 자, 근데 마감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은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11월과 12월 사이에 어쨌든 이거는 기능공입니다. 장인은 아니고, 근데 일이 많아서 돈이 된다. 조금 바쁩니다. 바쁜 카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인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근데 뭔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쁘다.
자, 고민한다, 고민한다, 바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막 고민하는 운이 떴으면 나중에 만족하는 운이 떴기 때문에 아마 하반부로 가서는 금전적인 면에는 아마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만족을 하면서 나중에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직업 변동에서 승진을 하든 아니면 이직을 하든 뭔가 변동이 이루어질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연애면에서는 남자의 주도하에 뭔가 있는데 여자는 비밀을 가질 수 있다. 약간 여자가 조금 이중성을 가질 수 있는 카드예요. 이중성을 가진다는 뜻은 뭡니까? 양다리가 되죠. 그리고 그녀만의 비밀을 가지는 게 되기 때문에 연애면에서는 조금 안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는 놓치고 있는 뭔가를 체크하자. 놓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괜찮겠지 하면서 생각했던 그 부분에 이번을 선택하신 부분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신경 쓰자. 건강운은 그래도 만약에 예전에 거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괜찮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을 선택하신 분의 이슈는 이번에 어디 있는가? 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직업을 판단을 하시든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금전과 관계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움직이고 직업도 그렇고 금전의 면도 그렇고 아마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애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그래서 이 하우스라는 것은 금전의 하우스죠. 그 하우스에 이분을 선택하신 어떤 구독자분들의 이슈가 거기 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끝과 마감이 있다. 7월 8일에는 고민이 많다.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열심히 돈 번다.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총운을 한번 볼게요. 자, 총운은 소두구가 떴어요. 이 소두구는 썩 좋지 않죠. 엄청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자, 그래서 약간 자기 상황에 대해서 비관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그런 카드가 떴거든요. 근데 그 고민 너무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다. 털어버리는 어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자꾸 직업적인 면에서 제가 전부 다 불을 뽑았어요. 불을. 완지를 전부 다 자꾸 뽑아야 됩니다. 아마 우라병을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파트너의 하우스네요. 약간 이 카드는 지금 연애와 뭔가 관계가 있는 카드 같아요. 연애와 관계에 있는 어떤 이슈가 있는 하반기 운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애먹인다? 내 남자친구가 애먹인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나는 고민한다. 엄청 여자분들 구독자분들 같으면 자, 그리고 남자분들 3번을 선택하신 분들 같으면 그녀가 엄청 걱정하고 있다. 카드가 총으로 떴어요. 약간 심약하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여자분이 엄청 고민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그녀를 챙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녀를 챙기셔야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고 소용없어요. 자,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남으로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어떤 카드가 됩니다. 이거는 있게 되면 더욱더 마음이 자꾸만 밑으로 깔아앉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성을 상징하면서 밖으로 나오셔야 당신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7월에서 8월 사이는 풀, 여행을 가거나 전반적으로 뭔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준비하고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칼이 떴기 때문에 아마 이때
뭔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서운 직업은 내지는 모든 면에서 기다리는 운에서 칼이 뜯기 때문에 이때 이루어진다. 9월, 10월 사이에 다 이루어진다. 남자의 결정력을 상징하면서 현실로 드러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카드가 9월, 10월 카드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1월과 12월 사이에 보게 되면 열심히 전진하는 거예요. 이때 결심하시고 열심히 이동하고 다니고, 자,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자, 7월, 8월에는 시작의 기미가 있고, 9월, 10월에는 판단의 기미가 있으며,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동수가 관련이 있다가 되고, 자, 금전운에 봤을 때는 약간 누군가 투자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투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돈을 쌓고 있죠. 자, 그러니까 돈을 쌓으면서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 면에서는 뭔가 마법사 카드가 투자와 결부가 되면 헤르메스는 상업의 신이고 도둑의 신이죠. 그러니까 구라칠 수 있습니다. 자, 거짓말, 사기 이런 거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투자면은 썩 긍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돈을 깔고 있는 것이 내가 돈을 아끼는 길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대비리 떴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힘이 든 카드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우선은 변동을 줄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뭔가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노동력과 관계된 거다. 자, 그리고 사장님이 엄청 나를 부려먹어. 그게 직업적인 면에 떴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감정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감정의 카드 여자 세 명이 떠있죠.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뭔가 돈을 받든 서로 감정을 만족하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그 8월 전체로 본다면 처음엔 답답함이 있다가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대로 쭉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성과 관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처음에 고민이 많다가 운명적인 계기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혼자 있다가 운명적인 계기를 맞이한다. 고민하다가 결혼한다. 내지는 고민하다가 헤어진다. 그래서 고민을 상반기에는 고민을 굉장히 하시는 모습이에다가 그러니까 이 그 지금 우리가 7월부터 해서 7월부터 해서 정기까지는 뭔가 고민하는 모습이다가 뒤에는 뭔가 운명의 어떤 계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긍정일지 부정일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이게 파트너와 같이 하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좋은 관계로 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운명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3번 선택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자분 엄청 걱정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는 계속 지금 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자,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게 되면 우리가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은 사실은 건강에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움직이다가 에너지 방전될 수 있는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 살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불불거리고 내지는 화가 나고, 자, 그거 또 좀 건강원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조언으로 본다면 너의 삶은, 구독자 3번이 선택하신 구독자의 삶은 파트너와 같이 했을 때 행복하다. 하반기 동안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은 상대방과 같은 어떤 뭔가 상대방과 같이 움직이는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3번 선택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4번에 또 선택이, 제가 오늘 이제 계속 그 공기를 뽑았는데 이거는 파이어를 뽑았어요. 아, 진짜 카드 예쁘죠? 카드가 이게
완즈 페이지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약간 몽환적이면서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네요. 완즈 페이지라는 것은 새로 바라봄이죠. 소중한 것을 새로 바라봄. 자, 그래서 4번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돈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도 직업운에 뭔가 중요한 또 계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연애운. 자, 연애운은 그녀가 비밀이 있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어떡해요. 이게 마지막을 선택하신 분들은 특히 건강을 조금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요게 요 카드가 지금 뭐 카드냐면 칼 맞은 카드죠. 심장에 칼을 맞은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건강적인 면에서 분명히 조금 살피고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했지, 불의 에너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고, 새로 바라봄, 누군가를 소중히 바라봄. 자, 그 다음에 누군가를 소중히 바라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중히 바라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호기심도 약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장소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획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가서,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어떤 새로움에 대한 기운이다. 긍정적인 기운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7월하고 8월은 승리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완즈 6이거든요. 그러면은 승리한다. 내가 승리한다. 뭔가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 우위를 점령한다. 요런 카드가 뜨거든요. 자, 그러면 우위를 점령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위를 점령하기 때문에 우승한다. 자, 그리고 승리한다. 자, 그리고 내가 승리하기는 한다. 여자를 차지한다. 하긴 하는데, 너만의 승리가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너만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같이 살피고 갈 필요가 있다. 근데, 7월, 8월 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거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은 타워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 급변입니다. 변화가 크게 오는 것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숨기는 게 없다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숨기는 게 만약에 남한테 숨기는 게 있다면 조금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히 어떤 큰 변혁이 온다. 내가 예상했던 그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타워는 강력하기 때문에 어쨌든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9월, 10월 뭐 조심하자. 차 조심 좀 하자. 혹시나 이건 차 사고도 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워 에너지가 좀 강력하다. 그 다음에 자, 11월과 12월은 5명의 사람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열심히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같이 하고, 그게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토론하고 일하고 같이 하고, 그거 같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카드는 같이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시끄럽다. 시끄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끄럽고 뭔가 어디서 나를 뭐라 하는 것 같고, 자, 그런 카드가 후반비에 떴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생각하시는 큰 제안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면 금전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전의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쭉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9개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엄청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켜보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이씨 짜증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약간 변동을 줘야 할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변동은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이 저스티스는 공평하게 저울질을 하면서 지켜보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주지는 않고 분명히 조금 기간을 두면서 뭔가 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건 11개월을 상징하거든요. 조금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엠프러스 여자가 뜯고 여왕제가 뜯고 거기에 비밀 카드가 뜯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아내의 뭔가 비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여자가 사연을 가질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아까 여사제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해서 이쁘기는 한데 이 여자는 사연이 있다. 결혼을 했다거나 아가 딸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연인이 있다거나 빚이 있다거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그녀가 사연을 가진 카드다. 왜냐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죠. 이거는 소드 쓰리가 쓰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칼 맞았잖아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건강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심장 쪽을 좀 안 좀 안 좋을 수 있다. 심장 쪽에. 그래서 마음을 안 아프게 유의하시고 혹시나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검진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지금 12하우스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은 12하우스는 약간 영적인 감금의 하우스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뭔가의 힘이 나에게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조금 답답함이 있는 어떤 카드입니다. 금전운이 괜찮아서 그나마 사실은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하반기 동안 새로움은 있지만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견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약간 옥죄는 듯 약간 묶이게 하는 그런 운이 좀 있다. 근데 견디게 되면 보면 또 다른 어떤 그 중요한 좋은 어떤 것들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감금의 하우스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입니다. 비밀의 하우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강적인 면도 좀 살피셔야 되고 연애면도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직업적인 면도 조금 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요 7월 8월은 괜찮은데 그 뒤가 조금 뒤숭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일상에 대한 어떤 것은 조금 뒤로 미루어 놓으시고 새로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6개월을 잘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새로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시고 그다음에 건강은 분명히 살피셔야 됩니다. 하시고 거기에 너무 일상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그런 거 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행인 것은 금전운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 힘내시고 6개월 하반기 동안 어쨌든 또 우리가 계속 운세를 전해드리잖아요. 자, 보시면서 힘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4번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자 이런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에서 4번까지 해서 2018년 7월에서 아까는 8월에서 했나요? 근데 하반기가 7월부터니까 7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그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조금 안 좋으면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좋으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